사고스코스 10년 음악회로 모시게 된 기타리스트 박규희 씨 연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기획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시작이 박규희 씨 아주 잘 저희가 선택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좀 추우실 텐데 오늘 난방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의 온기의 열기로 충분히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입고 음악에 빠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시작되기 전에 나왔던 음악들은 제가 항상 BGM으로 틀었던 음악, BGM 음악에 나온 것은 제가 실황으로 녹음한 음원들입니다. 하우스 콘서트에 항상 녹음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마이크가 설치되는데 이 마이크는 녹음용 마이크예요. 가끔 그 확성되는 마이크로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오늘 기타 연주라서 저 소리가 좀 작긴 하지만 그냥 이 안에서는 다 그래도 충분히 될 거라고 소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다리시는 박규희 씨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Thank you.
신년을 맞게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보통 하콘 연주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토크 없이 치고 싶었어요, 멋있게. 근데 점점 손이 얼어가고 이제 추워져서 조금 손을 녹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프로그램도 설명드릴 겸 잠시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곡한 곡은 전부 기타를 위해서 쓰여진 기타 오리지널 곡이고요. 이곳에는 기타 팬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클래식 애호가분들이 오시는 자리라서 또 기타의 매력을 또 이 자리에서 또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기타를 위해 쓰여진 정말 중요한 작곡가들의 작품들을 선곡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연주했던 그 소르라는 곡만 고전곡이고 나머지는 다 20세기 곡들인데 그 다음에 연주했던 바리오스는 그 소르 이외에 나머지 작곡가들은 모두 20세기 작곡가이면서 또 남미의 중요한 작곡가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기타의 주요 레퍼토리를 쓰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중요한 그런 작곡가들인데요. 먼저 바리오스 곡들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처음 연주했던 훌리아 플로리나는 쉽게 생각하시면 이별의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주했던 최후의 트레몰로라는 곡은 이 바리오스가 말년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집에서 있었을 때 어떤 노인이 한 푼만 도와달라고 이렇게 노크를 하면서 이렇게 찾아왔던 그 모습을 그 모습에서 비롯된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쓸쓸하고 느린 그런 고독한 느낌의 그런 곡이고요. 마지막 곡은 대성당이었는데요. 이 곡은 그가 대성당 두 개의 각기 다른 대성당을 표현한 곡인데요. 1악장은 대성당을 다녀서 한참 후에 제일 마지막 때 만들어져서 회상하는 듯한 그런 곡이에요. 그런 분위기의 악장이고 2악장은 그 미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3악장은 그 미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335 그 대성당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그린 그런 곡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연주할 곡은 빌라로보스와 히나스테라인데요. 이 빌라로보스는 브라질 작곡가예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원래는 첼리스트였다고 해요. 그래서 기타 곡을 이전까지는 쓰지 않고 있다가 세고비아라는 전설적인 스페인의 기타리스트를 만나게 되면서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인해 좋은 곡들을 그를 위해서 많이 남겨놨어요. 그래서 기타에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중요 레퍼토리들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서 프렐류드, 세 개의 프렐류드 그리고 쇼로. 쇼로라는 것은 브라질의 전통 리듬인데요. 지금 삼바나 보사노바가 태어나기 전에 원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곡 에뛰드 12개의 연습곡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12번 이어서 연주를 하겠습니다. 빌라로보스는 제가 항상 곡을 소개할 때 간단히 작품을 얘기하자면 항상 얘기하는 단어가 있는데 다크초콜릿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 뜻은 굉장히 달콤하면서 쌉싸름하거든요. 그래서 어른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맛이 아닐까 하는 생각의 그런 곡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히나스테라는 지금까지 연주했던 곡들과 정말 다른 분위기에 기타에서 이런 소리가 나 하는 그런 정도의 정말 다양한 그런 주법들이 소개가 되고요. 총 4악장으로 되어 있고 특히 4악장에서는 그 고양이 펀치, 냥냥 펀치라고 나와요. 그래서 고양이처럼 이렇게 주먹을 치고 펀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 플라멩코에서 많이 사용하는 라스게아도를 같이 사용해서 이런 주법이 나오는데 정말 복잡한 그런 리듬과 주법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짝 듣기 어렵긴 하지만 정말 정말 멋있는 그런 곡입니다. 그럼 제 손을 조금 데운 것 같으니 이제
이어서 쭉 이어서 연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치는 거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탱고 앤 스카이 연주하겠습니다.
또 앵콜하는 거는 좀 대신 그 저희가 올해부터 코로나 때문에 좀 못했던 거가 있는데 미니 토크였습니다. 미니 토크로 오늘부터 하기로 해서 박규희 씨가 다시 나올 겁니다. 한 5분 정도 미니 토크하고 그다음에 역시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와인 파티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박규희 씨하고 잠깐 뭐 사진이나 잠깐이라도 한마디 말씀 나눌 시간 드릴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추우셨죠? 네, 고맙습니다. 준비가 되면은 그동안에 와인 파티도 미리 좀 준비를 해주세요. 오늘 처음 와보신 분들도 계신가요? 그래도 꽤 되시는 것 같네요. 박규희 씨 때문에 오신 거죠? 안 들려요? 손이 많이 차가웠었어요. 네, 지금 들었는데 아까 그 히터가 꺼져 있었다고. 네. 어쩐지 아까 리허설할 때보다 원래 이렇게 사람이 꽉 차면 더 이렇게 따뜻해져야 되는데 점점 차가워져서. 미안해요. 그 여기 저희도 또 이런 경우도 처음이어가지고 저희도 당황을 했는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플레이하는 데는. 네, 이걸로 데우고 나서 한 15분 정도는 괜찮고, 그리고 이제 점점 곡이 길어지면 마지막쯤에는 약간 막대기로 치고 있는 느낌으로 어떻게 그런 감각. 미안해서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제가 첫 번째 학원 때는 엄청 더웠고, 지금은 또 엄청 춥고, 네. 그래서 따뜻할 때 한번 와보고 싶어요. 처음 학원했던 게 벌써 4년 네, 전이더라고요. 4년 전이더라고요.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 조금 뭐가 좀 달라졌나요? 그때요. 사실 그때 제가 정말 제가 연주 활동을 그래도 한 10여 년 해왔는데 벌써 그때가 베스트 3에 들어갈 정도로 떨렸었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가까운지 모르고. 그때는 코로나 이전이었기 때문에 더 가깝고 더 훨씬 더 많이 들어오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정말 여기에 계셨어요. 오늘 정말 너무 당황해가지고. 조금 적응되셨나요? 네, 그 오늘은 정말 많은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왔어요. 정말 가까울 것이다라고. 단지 추웠다는 게좀 아, 보편이었네요. 네. 근데 뭐더 추운 날도 있었고 해서 네, 괜찮습니다. 다음에 적절한 적절한 시기에 시기에 네. 꼭 네,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 너무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연주를 들으면서 네. 박규희 씨를 뭐라고 규정을 지어야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건참 흠결이 없는 연주다. 청결 없는 소리다. 뭐 잘 맞는 표현인가요? 아, 너무 처음 듣는 표현인데 너무 좋아요. 너무 뭐랄까 마음에 꼭 들어요. 처음 듣는 표현이에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네. 또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박효신 솔로 활동만 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앙상블과 같이 하는 경우는 없는지. 제가 작년에는 앙상블이 훨씬 많았었어요. 그래서 플루트과도 하고 첼로와도 하고 하모니카랑도 하고 또 소프라노와도 하고 현악 사중주랑도 하고 아, 제가 다양한 레퍼토리로 한국에서도 네, 한국에서 죄송해요. 제가 작년에 몰랐네요. 아, 아닙니다.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했어요. 다른 앙상블을 가면 어떤 소리를 낼지, 네. 어떤 앙상블을 만들지. 규희 씨가 손이 좀 작죠. 네, 저는 좀 많이 작은 편이에요. 근데 괜찮으세요? 그냥 초보자가 그냥 질문한 네. 질문처럼 저게 소화가 될까 그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사실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손이 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사실 잘 몰라요. 그왜 맛있는 것도 먹어봐야 알고, 막 경험을 다 해봐야 저게 맛없고 이게 맛있고 이걸 알잖아요. 그거랑 저는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보통 연주자들을 만나면은 그 무대에서 만나는 것과 지금 이렇게 미니토크를 하면서 얘기가 조금 약간 좀 뭐랄까 풀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아마 규희 씨에 대한 매력을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관객분들이.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이게 약간 좀 외람된 질문인데, 아까 흠결이 없는 소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떤 것이 보완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의 단점은 무엇이다 하고 공개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공개할 수 있는 단점은 손가락이 작은 거. 네, 그리고 저는 손끝이 정말 얇은 편이에요. 보통 악기 하시는 분들 그 손끝이 개구리 손처럼 이렇게 발달이 되거든요. 굳은 살도 박히고 그손 그러네요, 모양 진짜. 자체가 이렇게 좀 동그랗게 많이 변하는 편인데 저는 꾸준히 굉장히 이런 모양으로 얇은 손이어서 조금 터치할 때 조금 미스 터치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인 것 같아요. 보통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특히 새끼손가락이 너무 얇아서 뾰족한 들리긴 손이에요.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 점이 저한테는 가장 보완하고 싶지만 또 보완하기가 가장 어려운 점이어서 이 점이 항상 안타깝고 불안하고 그래요. 제가 손을 유심히 보는데 정말 기타리스트로서는 아주 좋은 조건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네. 여러분 잠깐 미니 토크를 해보니까 좀더 규시를 알수 있는 시간이 됐나요?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와인 파티를 할 거예요. 아, 네. 예, 그냥 바로 가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잠깐이라도 여기 계셔야 됩니다. 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